춘향의 고장이죠. 남원에 다녀왔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고 저 추천이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음식 추어탕입니다. 예. 지금부터 추어탕 맛보시러 출발. 아이고. 연습 많이 하시더니. 네, 대한민국 4대 누각 중에 하나인 전라남도의 광안루. 수백 년 세월을 넘어 존재하는 광안루 주변에는요, 남원의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자, 바로 54년 전통의 남원 추어탕거리. 광안루를 중심으로 형성된 남원 추어탕거리에 20여 개의 추어탕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추어탕. 진짜 골목 자체가 전부 추어탕이네.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신발이.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추어탕. 네, 남원 사람들도 타지에서 오신 객들도 꼭 들려서 먹는다는 남원의 추어탕. 먹는 모습만 봐도 오이고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은. 그래요? 매해마다 와요, 이거 먹으러. 탄을 3시간 타고 이 나무에 와서 지금 초장을 먹고 있어요. 전라도말로 빈똥차불 해요. 네, 이렇게 칭찬 일색인 남원집 추어탕의 맛은요, 특별한 제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원 하면 추어탕, 추어탕 하면 미꾸라지. 추어탕의 주재료인 미꾸라지 잡으러 어디로 출발? 어디로 가셨죠?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뭘 잡아요? 미꾸리 잡아요. 미꾸리. 리요? 미꾸리. 그런데 미꾸라지를 잡는다는 분들이 왜 물 웅덩이가 아닌 진흙탕에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어머. 아니, 근데 진흙 속에서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오늘의 주인공. 어, 저기다, 저기다. 네, 그쵸. 알고 보니 이제 막 겨울잠에 들려고 했던 미꾸리입니다. 아, 겨울잠을 자는군요. 그쵸. 겨울 동안에 잠자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동안에 살짝 우리가 갖고 오는 거지. 잠자는 살짝. 뭐야, 미꾸리에 코트를 건드는 거야. 네, 늦가을 미꾸리는요, 수온이 5도씨에서 6도씨 이하로 되면 벌써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맘때 미꾸리는요, 동면을 위해서 온몸에 영양분을 비축해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맛이 납니다. 아마 미꾸라지하고는 그 맛이 다르다고 그래, 미식가들이. 그렇죠. 덩치가 크고 뼈가 억센 미꾸라지와 달리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미꾸리. 미꾸리 손질의 첫 번째 단계는요, 소금을 쳐서 미꾸리의 몸 안에 있는 진흙을 토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아우, 따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박잎의 까칠까칠한 면을 이용해서 미꾸리 피부에 점액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인데요. 이제 남원의 농부들이 미꾸리를 잡다 출출하며 먹었다는 음식을 맛볼 차례입니다. 어머, 저게 뭐예요? 아니, 아니, 근데 대파는 뭐예요? 대파? 이런 대파? 뭘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요? 미꾸라지? 통파 구이를 할게요. 와, 그러니까 이 통파 안에다가 파를 저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미꾸리를 넣고 이거를 통째 굽는 거야. 네, 미꾸리 대파 속에 넣고요. 구우면 맛도 더 좋아지고 타지도 않고 노릇하게 잘 구워진다는 사실. 스무스하게. 이야. 이렇게 파 안에 미꾸리 있다. 들어가네. 네. 추수의 계절 가을이면 볏짚에 불을 지펴서 미꾸리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 남원 사람들. 어머.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미꾸리는요, 남원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이에요. 이야, 저분 진짜 별미겠네요. 팔을 베끼고 이거 싹 벗겨서 노릇노릇하게 익었잖아. 어머. 이렇게 해서 요 놈만 먹는 거라고. 원형. 그래서 그 옛날 지혜를 그대로 담아 미꾸리 대파구이 과연 맛은 어떨지. 오, 아주 좋아요. 어린아이도 맛있게 먹고 저도 맛봤습니다. 먹으면 되지 뭐. 먹는 건 다 먹어요. 이게 약간 양미리 구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아~ 양미리보다 훨씬 고소해요. 이거 이거 어? 그렇죠. 남원 추어탕 거리의 몇몇 식당은요, 자연산 미꾸리를 이용해서 미꾸라지로 끓인 추어탕과 격이 다른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우와. 오, 이거는 자연산. 자연산? 아, 자연산. 손에 하나하나 잡은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모아갖고 갖고 와요. 아유, 귀한 거네요. 손질을 마친 미꾸리는 솥에 넣어 어떻게 끓여요? 푹 끓여주는데요.
삶은 미꾸리에 살코기를 걸러내는 거 과정조차도 기계 하나 쓰지 않고 온통 손으로. 오, 장인의 정신이에요.